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국내 지역별 100년 후 인구 전망. 100년 후엔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서울. 2017년 977만 명. 100년 후 262만 명. 두 번째, 부산. 2017년 342만 명. 100년 후 73만 명. 세 번째, 대구. 2017년 246만 명. 100년 후 54만 명. 네 번째, 인천. 2017년 292만 명. 100년 후 95만 명. 다섯 번째, 광주. 2017년 150만 명. 100년 후 35만 명. 여섯 번째, 대전. 2017년 153만 명. 100년 후 41만 명. 일곱 번째, 울산. 2017년 116만 명. 100년 후 26만 명. 여덟 번째, 세종. 2017년 27만 명. 100년 후 24만 명. 아홉 번째, 경기. 2017년 1279만 명. 100년 후 441만 명. 열 번째, 강원. 2017년 152만 명. 100년 후 48만 명. 열한 번째, 충북. 2017년 161만 명. 100년 후 53만 명. 열두 번째, 충남. 2017년 215만 명. 100년 후 78만 명. 열세 번째, 전북. 2017년 183만 명. 100년 후 48만 명. 열네 번째, 전남. 2017년 180만 명. 100년 후 49만 명. 열다섯 번째, 경북. 2017년 268만 명. 100년 후 70만 명. 열여섯 번째, 경남. 2017년 334만 명. 100년 후 85만 명. 열일곱 번째, 제주. 2017년 63만 명. 100년 후 27만 명. 2117년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. 서울 강남, 밤학, 광진, 마포, 경기 화성, 부산 강서, 광주 광산, 대전 유성 등 8곳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. 100년 후면은 정말 까마득한 미래이긴 하지만 반 이상이 뭐야? 훨씬 많이 주네요. 나중에 이제 저희가 죽고 100년 후에 이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본다면은, 만약에 본다면은 정말 그 인구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. 오늘은 100년 후 국내 지역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